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봄에 나는 나물들을 지금 이 시기에 나와 있는 나물들을 한번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년에 기본적인 이런 들나물들은 거의 대부분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물론 빠진 것도 있겠죠. 그런 건 이제 추후에 더 올리기로 하고요. 오늘 인근에 이렇게 풀밭에 나와 봤는데 꽃들이 많이 폈네요. 지금 보시는 풀은 별꽃입니다. 별꽃. 이것도 이제 제가 작년에 소개를 드렸었죠. 이렇게 잘 보시면 꽃잎이 10장처럼 보이는데 10장이 아니에요. 두 장씩이 이렇게 깊이 페이게 붙어 있습니다. 하트형으로. 요 끝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꽃받침이 5장입니다. 꽃받침의 숫자와 꽃잎의 숫자가 항상 같은 거는 아닌데 거의 이제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운데 좀 확대를 해볼게요. 암술대가 보여야 되는데. 암술대가 3개예요. 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암술대가 요 별꽃은 암술대가 3개. 그리고 이제 쇠별꽃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약간 음지진 그런 이제 그 야산 요런 숲속 같은 데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암술대가 5개입니다. 요거를 확대를 했다.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보이시죠? 아, 이 별꽃은 상당히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나물입니다. 상당히 달아요. 달고 특유의 그 상큼한 향도 있어서 이렇게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쳐서 이제 숙취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각종 샐러드나 아니면 뭐 많은 양을 채취하셨을 때는 살짝 데쳐서 말렸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양이 많아서 뭐 일부러 심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여기 여러 해살이 부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뽑아보면 긴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아주 작아 보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옆에는 요건 이제 갈퀴 덩굴이네요. 갈퀴 덩굴도 있고요.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냉이도 이제 여기 냉이 꽃이 폈네요. 아직 이제 요 식물체는 붉은색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꽃을 올렸고요. 보통 이제 꽃이 피면 냉이는 못 먹거든요. 이제 하지만 요그 꽃대가 이렇게 아직 연할 때 처음 올라올 때는 뿌리랑 이 꽃까지 전부 다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도 올라오네요. 냉이. 그리고 요거는 민들레네요. 민들레는 요 잎이 아래쪽으로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각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꽃이 피려면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별꽃 사이에 갓이 있네요. 갓. 우리 이제 김장할 때 많이 넣는 청갓이죠. 이런 거 보통 이제 밭에 이렇게 이제 밭이나 뜰에
이렇게 많이들 심어 가꾸셔서 이제 김장 때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요즘엔 야생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뭐 하천가, 특히 개울가 하천가 이런 뚝이나 이런 데 보면 요 청갓뿐만이 아니고 이제 붉은색이나 홍갓까지 아주 많은 개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리쟁이, 네, 소리쟁이도 올라오네요. 이건 좀 신맛이 나는 이죠. 소리쟁이. 그리고 여기도 갓들이 많이 있네. 여기 뭐 달래입니다. 달래. 사이에 달래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차들도 지나다니고, 여기 아주 달래가 이렇게 모여서 자라고 있네요. 여기는 다시 별꽃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별꽃은 독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채나 숙채, 뭐 묵나물 전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요 이제 한방에서는 이걸 약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각종 염증을 다스리거나 또는 이제 부기를 이제 내리는 그런 용도로 한방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뭐 이제 상세 내용들은 제가 작년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애기 똥풀이네요. 요거는 나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방에서 백골채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으로 사용은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독이 있는 유독 식물이에요. 노랗게 나오죠. 이제 벌레 물린데 요 노란 거를 그 벌에 쏘였을 때 또는 목에 물렸을 때 요걸 이제 바르면 그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잠시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달래가 많네요. 여기는 달래를 누가들 캐셨어요. 달래하고 냉이를 많이들 캐든 흔적들이 보이네요. 달래가 상당히 개체가 크네요. 별꽃들이고요. 저쪽으로 이동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초롱꽃들이 올라오네요. 이 초롱꽃도 이제는 주위에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일부러 이제 심어 가꿨을 텐데 주위에들 많이 씨들이 번져서 생명력이 상당히 강하고 상당히 잘 번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꽃도 보시고 나물로도 이용을 하시면 좋아요. 맛도 상당히 좋은 단나물입니다. 이것도. 아이고. 여기도 달래들이 많네요.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들 나물들 하러 많이들 다니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달래, 냉이, 쓴박이. 그런 것들 하시러 이제 논두렁, 밭두렁에 많이들 이제 모이시더라고요. 여기는 또 돌나물이 있네요. 돌나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나물은 물김치에 이렇게 넣어서 아주 시원하게 아삭아삭한 그 식감을 즐깁니다. 달래가 상당히 좋네요. 여기는 개불알풀이 있네요. 개불알풀이 꽃이 진 것도 있고, 이제 이름이 민망해서 이제 우리는 봄까치꽃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좋은 나물입니다. 이건 벌써 이제 꽃이 많이 떨어졌네요. 달래가 무지 굵고 개체들이 많네요. 요즘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긴 또 범의귀과의 바위치죠. 바위치. 꽃도 상당히 예쁜 바위치.
이제 다육이처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이것도 키우기가 좀 수월하세요. 그리고 또 쉽게 많이 번지고요. 아, 그리고 여긴 뭐 무도 지난해 자랐던 무네요. 요거는 아 저기로 보여요. 이게 아 금계국 금계국에 이게 뿌리 잎으로 보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이제 처음에 나물 공부할 때는 이 식물 잘 몰랐었는데 아 이제 제가 금계국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 요 뿌리 잎 처음 나올 때 이런 형태들을 좀 봐뒀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뒀었는데 예,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금계국 아주 코스모스처럼 생겼는데 아주 금처럼 아주 또란 예, 그런 빛이 나는 개인적으로 저 강원도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길 옆에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예, 그런 곳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곰보배추 싹이네요. 곰보배추는 맞는 말이 아니죠. 이제 배암차즉이죠. 배암차즉이. 제가 이제 곰보배추로 올렸더니 어떤 분께서 곰보배추가 아니고 배암차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곰보배추라고 쓰면 바로 그 옆에 같이 이제 이렇게 배암차즉이라는 말도 같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아, 좀 이제 두서없이 올렸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틀렸던 것들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예,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댓글 통해서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이제 틀렸던 내용들은 아, 댓글란에 이제 고정으로 해서 수정 공지를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아, 그래서 그런 댓글들도 늘 참고를 해주세요. 예, 여기 냉이가 많네요. 이제 댓글들 보시면 이제 제가 못다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제 각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라든가 먹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름의 유래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세부적인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물이나 나물이나 약초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댓글을 항상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들, 다른 분들이 올리신 그런 정보들을 예,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냉이꽃이 아주 예, 많이 폈네요. 그리고 여기 점나도 나물. 아이고, 너무 작죠? 확대를 좀. 점나도 나무의 모습. 이게 개체가 좀 작아서 아 요건 따로 그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점나도 나무. 예, 요것도 맛있는 예, 나물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쑥. 쑥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흔해서 이건 올리진 않았는데 예, 지금 아주 쑥이 좋을 때죠. 제가 그 서울 가락시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저 밑에 지방의 거문도라는 섬에서부터 이제 쑥이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된다고요. 보통 이제 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오 전까지 이제 쓰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뭐 쑥 종류들은 상당히 많죠. 특히 여자분들한테 쑥은 좋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요 쑥 버무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쌀가루 이제 불렸다가 빻아가지고 요 이제 쑥을 넣고 이제 살짝 버무려서 이렇게, 예, 이렇게 찜기에다가 찌면은 너무 맛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쑥국도 좋죠. 요즘 이제 한참 도다리 나올 텐데 도다리 쑥국. 이제 도다리가 잘 안 보이면 광어도 괜찮을 겁니다. 광어와 도다리 같은 가자미과 할 거예요. 요즘 광어가 값이 많이 저렴하다고 해요. 요즘 그래서 이 양식하시는 분들이 울상이라고 하시는데
네, 쑥들 많이 예, 채취하셔서 예, 광어 쑥국, 도다리 쑥국 예, 많이 해 드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을까? 일단 끊고 뭐 좀 찾아볼게요. 와, 여긴 달래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와, 뭐 잔디처럼 이렇게 자라네. 전부 다 달래요. 올해 지금 비나 눈이 올겨울에 너무 안 와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준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네요.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향은 더 좋죠. 이렇게 막 무더기로 올라오네. 와. 아이고, 어디죠? 돌나물도 이제 올라오네. 여기는 망초들입니다. 망초. 이게 밭에 번지면, 일년 농사를 망친다고 해서 이제 망초라는 이름이 있기도 한데, 오히려 이제 이 망초가 잘 되면 농사가 잘 된다고 해서 또 풍년초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게 예, 어떤 환경의 이제 지표식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좋은 풀로 또는 나쁜 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 망초에겐 죄가 없습니다. 자, 또 잠시 끊고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원추리를 찾았습니다. 원추리는 제가 상당히 많은 그 횟수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산나물 중독사고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다 원추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온나무처럼 독이 있어서 옷을 타는 사람 안 타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타는지 안 타는지 알기 때문에 옷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먹거나 먹지 않거나 또는 이제 타는 사람이라면 이제 약을 복용하고 이제 옷닥을 먹거나 이제 이런 식인데, 대부분 알잖아요. 옷은 독이 있다는 걸. 근데 원추리는 몰라요. 지금 시장에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한참 나올 때예요. 그런데 큰 거 대부분 파는 상인들은 무게가 나가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독성분이 작은 이런 어린 시절에는 채취를 안 해요. 네, 그게 문제예요. 점점 예, 자라게 되면 그 독성분이 점점 세져서 예, 이제 제대로 우리지 않고 드시게 되면 이제 배탈, 설사, 보통 뭐 복통, 어지럼증 등 그런 이제 탈이 나시는 거예요. 원추리 예, 이건 자꾸 이게 다른 분들한테 전파를 하셔야 돼요. 원추리 예, 이걸 뭐 생으로 이렇게 드시다가 탈난 분들도 있고. 이제 장이 약한 그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데쳤다 하더라도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충분한 시간을 우려서 데쳐서 우린 다음에 쓰셔야 돼요. 원추리 강조드립니다. 쑥들 있고 이것도 이제 망초. 망초를 이제 개망초가 있고 이제 망초가 있는데, 저는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쓰거든요. 꼭 구별을 해야 될 그런 실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댓글에 그걸 이제 구별을 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말씀은 드리는데, 일단 망초보다 이제 망초는 좀 잎이 가늘고요. 그리고 개망초는 많이 좀 넓어요. 이거 주위에 한번 흔한 풀이니까 근처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잎이 넓은 이런 개체들이 이게
개망초도 개망초.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잎이 좀 좁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맛이나 뭐 효능이나 이런 거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봄철에 아주 많은 양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제일 흔한 예, 그런 나물일 겁니다. 여기도 예, 여기도 개망초. 아주 생명력이 아주 질기고 강한 그런 나물이죠. 어, 민들레가 벌써 올라왔다. 꽃을 날렸나요? 요 옆에도 지금 네, 꽃대가 올라오네요. 와, 참 절기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언제 오나 싶었는데 벌써 봄은 와 있었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